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이 1년째 답보 상태인데요. 과연 해당 개정안은 시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6월 달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겠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당시 노영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의를 했었고요. 같은 6월 달에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역시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앞당기는지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먼저 재건축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현재 법을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개정 법안을 통해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그 사이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자를 별도로 고시해서 그 기준일자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일자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서 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의 경우에 현재 법을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역시나 개정안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그 사이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자를 별도로 고시해서 그 기준일자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자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재개발, 재건축 각각 앞당기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행될지 무산될지 관심사인데 시행될지 무산될지는 지난 7월 7일 날 데일리한 황보준엽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소식 없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 결국 무산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내놓았던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던 당시 1년 전쯤이겠죠. 그 당시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큰 이견이 없었고요. 야당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니까요. 이렇게 정부와 여야가 그리고 서울시까지 큰 이견 차이가 없으면서 지난해 9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거죠. 이건 분명히
재산권 침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중단된 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1년 남짓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지금 시점에 정치권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정치권 입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굳이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만은 이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법을 입법해서 도입하는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의 의견을 실었는데요. 그 의견에 따르면 이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법 여기에 대한 결론은 단기간에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모른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의 말만 들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언급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자, 그러면 1년 이상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와 서울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면 윤정부에서 이제 정비 사업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서울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기 수요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기사에 따르면 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제 재건 쪽을 말하겠죠. 안전진단을 통과한 모든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일괄적으로 빨라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시도시사가 재건 쪽 단지를 선별해서 어떤 단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당기고 어떤 단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선별해서 제정할 수가 있으니까 재산권 침해 논란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에 과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 지위양도 제한 특정 일자를 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힘들겠죠. 정말 서울 완전 외곽이 아니라면 웬만큼 서울 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 단계별로 계속 피가 붙겠죠. 계속 값이 오를 거잖아요. 투기 수요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실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거의 바로 서울시장이 기준 일자를 지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별해서 어떤 건 지정이 되고 어떤 건 빠진다 이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 그래서 거의 일괄적으로 조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빠진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이어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까지 각자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이 입법부가 국회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좌지우지 하는데 여야가 이거를 좀 밀어버리면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또 반면에 이제 이 윤 정부가 6월 21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그 이후에 필요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거든요.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자 이런 것들을 법 개정안을 많이 발의했는데 그럼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냐 그 법안 통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완화되는 그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버리면 분명히 매수 수요가 붙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과연 이 조합원 지위왕도 금지법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지금 윤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이 얼만큼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원 지위왕도 금지법도 통과되는 시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원 지위왕도 금지법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 정부에서 많은 세제 부분들에서 있어서 이런 법을 좀 완화시켜버리면 분명 매수 수요가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런 조합원 지위왕도를 제한하는 그 시기는 조금 당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느 시기에 과연 빨리 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될지 아니면 무산될지를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개정이 될 것으로 그래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또 제 예상과 다르게 이 개정안이 무산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이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